와. 야, 니가 뛰어서라도 아니면 둘이 남매였구나. 결국 남매는 제사를 못 봤네. 아, 내가 죄송해요. 아니 누가 오빠야 누가? 아 이거 이거. 아니 누가 오빠야 누가? 나야. 나야. 이건 비밀로 들어왔어. 이건 미안. 비밀이 없어. 누가 날 뛸 거야? 오빠 연이야. 오빠 오빠를 뛸 거야? 막장 중에 막장입니다. 상속도 못 받았어. 아 누가 상속 받았어? 상속을 친구가. 제일 친한 동생이. 야 너는 어떻게 된 거야? 너였어. 와 내 여동생이야 네가? 자 여러분들이. 찾은 결정적 힌트가 하나 있었어요. 어, 예. 뭐예요? 아, 내가 못 찾은 게 있나? 볼까요? 남매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남매가 어, 사진이 있네. 가슴이 너무 뭐야? 아픈데. 뭐야? 누구 사진이야? 누구 사진이야? 야, 재서가 너다. 난데? 어? 진짜 형이에요? 이거 저 내 어릴 때 사진 정말로? 맞나요? 확인해 주세요. 저 맞아요. 너 맞아? 알아, 아니 저기는 나 맞아. 얼굴 진짜로? 자, 그래서 결국 오늘 런닝 미니 시리즈의 엔딩은 남매 얘기가 아니고 야망 있는 친구 얘기죠. 야망 있는 동생. 그죠? 결국 그렇게 네. 마무리가 돼. 야망 있는 동생이 대화로 따지므로 남자 동생이 오빠지도 모르고 오빠를 죽이고. 그렇죠. 연인의 이야기로 정리가 된 거예요. 주다 주다해 주다해. 너 왜 그러는지 연이야. 자, 그래서 고 변호사로부터의 어마어마한 유산은 와 이거 이게 이걸 봐요. 이걸 봐. 알아가 이게 알았어. 자, 이제 콘티에 있던 대로 드라마를 완성하세요. 두 분이. 세계에 영원히 웃음을 잃게 되는 분노 바이러스가 웃음을 잃고 싶지 않아! 살 수 있어 어? 백신 뽑아주랴 백신 찾아야 돼 네가 인류를 구할 수 있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너무 화가 나! 이 안에 누군가 있어 계속 장치고 싶어! 널 찾아! 널 찾아! 아니 누가 감염자야?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신성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한국어 교원 고시스쿨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입시미술교육전문 CNC미술학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폴딩 전문기업 매직스 폴딩 도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극동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건강한 피부의 시작 NST 화장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